자, 그 다음에는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1의 보수와 2의 보수.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이진수에 대한 2의 보수를 지금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2의 보수를 구하는. 자, 그럼 2의 보수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1010에 2의 보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1의 보수는 뭐예요? 0을 1로, 1을 0으로. 자, 이게 1의 보수죠. 여기에다가 뭘 더한 거? 1 더한 게 2의 보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고. 자, 이게 2의 보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이 컴퓨터 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봅시다. 자, 이진수에 대한 1의 보수 및 2의 보수입니다. 자, 이진수가 B라고 하는 배열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그럼 이 이진수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했습니다.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구했죠. 그 다음 1의 보수에다가 뭘 더했습니까? 1을 더했죠. 1을 더한 결과, 이제 이게 2의 보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진수. 그죠? 이거를 이제 배열에다가 담아요. 배열에다 담는데, 어느 배열? B라고 하는 배열에다 담고요. 그 다음 1의 보수 있죠? 1의 보수. 자, 1의 보수를 어디에다가? O라고 하는 배열에 지금 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2의 보수를 T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이제 저장해서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1의 보수는 아주 간단해요. 1의 보수는. 1의 보수는 엄청 간단합니다. 자, 잘 보자. 보세요. 1일 때 0으로 바꿔주면 되죠. 0일 때 1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역할만 하면 돼요. 역할만. 그래서 1의 보수는 뭐냐? 1 빼기 얘를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 그죠? 1 빼기 얘를 한다고요. 그럼 0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그죠? 1 빼기 0을 해요. 그럼 1이잖아요. 즉, 1의 보수는 1 빼기 원래의 이진수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1의 보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1 빼기 원래 이진수 값. 그렇게 해버리면은 바뀌게 된다. 자, 재미나죠, 그죠?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2의 보수는 1의 보수만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뭘 대야 됩니까? 1을 대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위에 있는 값이 뭡니까? 5니까 1의 보수예요, 1의 보수. 그러면 1의 보수를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의 보수라고 해봐요. 이게 1의 보수다. 그럼 2의 보수는 뭡니까? 여기에다 1을 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다 보면 더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자리 올림수가 생길 수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적어 보니까, 그죠? 0하고 자리 올림수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0하고 올림수가 1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1이었는데 올림수가 없을 경우도 있고, 그죠? 1이었는데 올림수가 있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어떻게 되냐면은, 0하고 올림수가 없을 때, 그죠? 2의 보수는 0이 되고, 그죠? 올림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0하고 1일 때는, 그죠? 1이 되고 올림수가 당연히 없고요. 1하고 0일 때도 마찬가지죠. 1이 되고 올림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1하고 1일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합은 0이 되지만 올림수가 생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규칙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합을 보세요, 합.
얘를 보세요. 얘를.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어떤 경우가 1이에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이 값들이 서로 다를 때 1이죠. 서로 다를 때. 맞습니까? 자, 이의 보수 ti는 값이 서로 다를 때 1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리 올림수를 보세요. 자리 올림수. 자, 자리 올림수를 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니까 얘하고 얘를 곱한 거죠. 맞습니까? 곱한 거죠. 그래서 캐리는 1의 보수에다가 뭡니까? 자리 올림수를 곱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규칙을 얻어낼 수 있구나. 그럼 이런 규칙을 써서 이제 순서도 상에 표현이 되겠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자, 시작과 끝은 제가 없앴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BOT라고 하는 지금 이제 배열을 이제 설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2의 보수죠. 2의 보수. 2의 보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T라고 하는 뭐예요? 배열. 배열을 이제 출력할 겁니다. 그죠? T라고 하는 배열을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자, 그럼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를 주기 위해서 i는 1 이렇게 했어요. 1.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뭔가요? 그죠? 이게 1의 보수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1의 보수. 그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얘 원래의 이 b에 있는 이진수 값들을 전부 다 1의 보수로 다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의 보수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2의 보수는 뭡니까? 여기에서 1의 보수를 구했다 하더라도 1을 한번더 더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이거예요. 그 과정이. 자, 어떻게 했냐면 n 값을 i에다가 넣었고요. 자, c는 1이다 이 말이에요. c는 1. 자, 그래서 이 값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더해주는데 얘를 더해주는데 캐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더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이 값하고 캐리하고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같으면, 그죠? 같으면 0이죠. 그죠? 다르면 1이에요. 다르면 1. 그래서 기본적으로 1로 세팅을 해놓고요. 같으냐? 물어보고, 같으면 0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리는 뭡니까? 캐리는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앞에서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잘안 보이시죠? 이걸 조금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요. 자, 보자고요. 이 부분이 뭐죠? 그렇죠. 이게 이제 1의 보수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까? 1 빼기 이진수. 그러면 이제 1의 보수를 구해지는 거죠. 됐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얘가 뭐예요? 얘가 캐리죠, 캐리. 그러니까 1을 더해주는데, 1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1의 보수에다 1을 더해준 게 2의 보수인데, 그거를 이제 캐리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자, 이제 비교를 하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값을 1로 줘요. 주고 난 다음에 얘에서 비교를 하죠. 해서. 그죠? 비교를 해서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으면 뭐예요? 같으면 exclusive 오하죠. 그래서 0을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캐리는 뭡니까? 캐리는, 그렇죠. 기존에 있는 1의 보수에다가 곱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죠? 앞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끄집어낸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순서도 상에 이렇게 이제 넣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면 1의 보수 구하는 거. 요렇게 해서 블랭크. 그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캐리 구하는 이런 것들. 예,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